안녕하세요. 이경문입니다. 지맵을 이용하여 메모리 디버깅하는 예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t를 이용하여서 간단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합니다. Qt와 관련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NonQt 프로젝트에 Plain C++ 어플리케이션을 선택을 합니다. 프로젝트 네임은 gmem 테스트로 할게요. 실행하면 헬로 월드 찍혔죠? 이거 지우고요. 함수를 두개 만들게요. 말록 테스트, 그 다음에 뉴 테스트를 만듭니다. 테스트에서는 말록 100바이트만 합니다. 프리를 안 해주고요. 이렇게만 합니다. 당연히 메모리 리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new test, new character 200. 이렇게만 할게요. 자,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은 여기에서 메모리 릭 100바이트가 나고요. 여기서 메모리 릭 200바이트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실행을 해버리면은요, 그 메모리 릭 관련된 그 확인 루틴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실행이 종료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메모리 릭을 탐지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는요, GitHub에 gmem, 여기입니다. 여기 가면은 관련된 소스 코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실제 소스 코드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만 여러분들 그 프로젝트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뭐지? 이런 게 뜨지? 아무튼 GitHub 리파지토리는 여기고요. 이제 그걸 봤습니다. temp qt gmem 테스트. 여기에서 지금 그 코드를 만들었고요. 아까 거기 있는 걸 클론을 때립니다. 이거 왜 내릴까요? 떠라떠라. 지금 받았죠? 여기 보면은 현재 커런트 프로젝트에서 그 gmem이라는 서브 디렉토리에 생긴 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가보면 pri 파일이 있습니다. gmem.pri 프로젝트 인클루드라 그래 가지고요. Qt에서는 이렇게 요 파일을 인클루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인클루드 파일명이 지금 요게 요거죠. gmem.pri인데 이렇게 해 주시면 되는데 상대 경로로요. gmem 이렇게 저장을 딱 합니다. 그러면 인클루드가 자동으로 됐을 경우에는 Qt에서 자동으로 인클루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인클루드 gmem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gmem은 뭐냐면은 그냥 memgmem.h 파일을 조금 더 편리하게 인클루드를 해주는 거고요. 여기서는 그 Qt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클루드 해주고 그냥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하면은 그 11번째 라인하고 7번째 라인에서 메모리 릭이 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번째는 200바이트고요. 7번째는 100바이트. 이렇게 뜨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는 그 여러분들이 그 발그린드를 이용하거나 그렇게 돼도요. 이런 부분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보통은 메모리 릭은 그 어플리케이션이 종료가 됐을 때 쭉 이런 것을 보여주는데 지맵에서는 부분 부분에서도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지맵 스타트를 때리고요. 이제 메모리 릭 탐지를 시작을 하겠다 그런 뜻이고요. 지맵 스탑을 때립니다. 그러면은 요 과정에서 생겨난 메모리 릭만 지맵 스탑이 호출이 되면서 메모리 릭을 탐지가 됩니다.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디버깅을 걸어보겠습니다. 쭉 하고, 아이고, 어디 가버렸나. 쭉 내려와서, 말록 듣죠? 지맵 탭이 눌리는 시점에서, 메모리 릭을 개별적으로 보여주도록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new 테스트를 하게 되면, 현재 200바이트가 들어갔죠? 프로그램이 어플리케이션을 종료될 때, 마지막으로, 그렇게, 제일 마지막으로 한 번씩 더 나오는, 이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벡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벡터를 해서 void ctr 테스트. 자, st부터 인테자 벡터를 만들고요. 자, 요두 개는 이제 실행을 안 합니다. 벡터 테스트만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을 하면 그 현재 벡터 테스트를 보시면은 이 함수에서 그 벡터 인테자로 해가지고 변수만 선언했죠. 이 같은 경우에는 스택에만 이렇게 선언이 되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예, heap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heap을 사용을 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인테자 벡터에 push back, 예, 한 바이트를 1이라는 것을 집어넣습니다. 그것도 함수 제일 끝에다가요. end of vector test라고 예, 메시지를 한번 찍어볼게요. 네, 이렇게 실행하면요. 여기에서 보면은 그 gmap verbose라고 있습니다. gmap set verbose. 이게 뭐냐면 new나 delete, malloc이나 free가 이루어졌을 때요. 그한개한 개에 대해서 전부 다 로깅을 찍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걸 true로 해주시고요. 실행을 하면은 푸시백에서 메모리 얼로케이션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그 메모리 뉴나 그 푸시 아이고 말록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하고 예. 자, 푸시백을 하게 되면은 예. 네 바이트가 메모리 할당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메모리 예. 네 바이트 할당됐죠? 예. 그 다음에는 한개더 집어 여기 네 바이트고요. 한개더 집어 넣어볼게요.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에서는 메모리가 몇 바이트 할당이 될까요? 자, 실행을 해볼게요. 자, 하나를 집어넣기 위해서 네 바이트를 할당합니다. 두 번째 거를 집어넣을 때는요, 예, 실행을 해볼게요. 두 번째 거를 실행할 때는 여덟 바이트를 할당을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두 개를 넣기 위해 가지고는 여덟 바이트가 필요하죠. 그래서 새로운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한 다음에 예, 여덟 바이트를 얼록을 하고요. 기존에 나왔던 거, 이네 바이트 짜리 있죠. 예, 070070. 예, 이놈을 딜리트를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여덟 바이트가 그 새로운 메모리 얼로케이션이 일어나고 기존에 메모리 할당을 했던 요 버퍼를 지우게 됩니다. 한개더 집어넣어볼까요? 자, 세 번째 것을 집어넣습니다. 예, 여기서 몇 바이트 할당이 될까요? 예, 다시 디버깅을 해볼게요. 자, 네 바이트 할당했죠? 여기서는 여덟 바이트를 할당하고요. 예, 기존에 이렇게 지우고 여기에서는 열두 바이트가 아니고요, 열여섯 바이트가 할당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벡터는 기본적으로 그 가변 길이 배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몇 바이트 그 배열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이런 형식으로 그 배열의 크기를 그 잡을 때 이의 배수, 등차 수열이 아닌 등비 수열로 그 배열의 크기가 할당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끌 때는 예, 제 마지막에서는 예, 여기 마지막 거 지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은 세 번째 아이템을 집어넣으면서 16바이트가 할당이 됐죠. 그러면은 여기서 푸시 4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예. 여기서는 당연히 그 메모리 할당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볼게요. 예, 4바이트, 8바이트, 그 다음에 여기서는 16바이트가 할당이 됐죠. 16바이트가 할당이 되면서 이미 그 4개의 아이템을 집어넣을 수 있는 메모리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별도의 메모리 할당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면 예, 메모리 할당 전혀 없죠. 예, 그냥 끝나면서 예,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개를 재볼까요? 4, 5, 6, 7, 8, 9, 예, 10바이트까지만 해볼게요. 아이템을 10개를 집어넣을 때요,
자, 여기서 10바이트 할때 4개까지 아이템 집어넣을 수 있죠. 여기서는 안 일어납니다. 그 다음 5바이트를 넣을 때 용이 32바이트를 할당을 할 거예요. 그래서 8개까지 집어넣을 때까지 할당을 다시 안치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9바이트 여기에서 64바이트를 할당을 하겠죠. 예.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실제 이렇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바이트, 8바이트, 예, 16바이트, 예, 32바이트. 됐죠? 여기서 예, 64바이트 할당. 이런 형식으로 그 할당과 해제가 예, 쭉 일어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자, 이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벡터라는 것은 그 최종적으로 메모리 얼로케이션 되는 길이를 가변 쪽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10개의 아이템을 집어넣는데 그 불필요한 메모리 할당과 해제가 이런 형식으로 주기적으로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것을 위해서 그 제공해 주는 메서드가 있는데요. 인테자 VCTR에 뭐더라? 리저브가 있습니다. 예, 리저브. 예, 리저브로 해가지고 바이트 수가 아니라 아이템 개수입니다. 아이템 개수를 만약에 8개까지만 하겠다. 예, 그러면은요, 처음에 8개 할당이 필요한 32바이트를 먼저 할당을 해버립니다. 실행을 해볼게요. 8바이트, 32바이트를 맨 처음에 할당을 해버리고요. 예, 이때는 예, 이런 메모리 얼로케이션과 메모리 해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지금 꽉 찼죠? 32바이트 꽉 찼습니다. 여기 집어넣을 때 다시 64바이트가 할당이 됩니다. 이런 형식으로 예, 벡터를 이용해서 그 메모리가 잡히고 메모리가 해제되는 것을 GMEM을 이용해서 예, 디버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리스트를 해볼게요. 리스트 테스트 똑같이요. void 리스트 테스트 cot end of 리스트 테스트 리스트 int list include를 안 해줬을 텐데 예, 안 되죠? 리스트를 include를 해줍니다. 뭐 리빌트 여기서 한번 적었네요. 자, 리스트에서 예. 여기에도 지금 현재 이 코드에서는 힙을 쓰는 경우가 없죠. 예, 스택만 달랑 들어갔다가 나오기 때문에요. 쭉 있다가 예, 그냥 실행만 됩니다. 예, 여기에도 한개 집어넣을게요. 인테자 리스트에 푸시 100. 예, 한개 아이템을 집어넣겠다. 여기서도 그 당연하지만 메모리 얼로케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몇 바이트가 일어나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몇 바이트가 나느냐? 예, 24바이트가 할당이 됩니다. 아까하고 벡터하고는 약간 다르죠? 24바이트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벡터는 배열하고 비슷하고요. 리스트는 링크트 리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링크트 리스트는 기본적으로요, 그 더블드 링크트 리스트라 그럴 때 프리브에 해당하는 바이트 수, 이게 8바이트입니다. 지금 이게 64비트 머신이기 때문에요. 예, 넥스트가 8바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템이 인테자니까 4바이트가 필요하겠죠. 하나의 아이템을 그 푸시백 할 때마다야 기본적으로 요 사이즈가 그 추가가 되는데요. 지금 8 더하기 8 더하기 4 하면은 얼마냐? 20바이트죠. 네, 20바이트인데 여기선 24바이트가 할당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 스트럭처 얼라인먼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요. 정확하게 디버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요 리스트 예, 제일 위에 갔을 때 리스트 앞뒤에다가요. 뭐를 집어넣느냐? 프 라그마 팩 푸시 원을 집어넣는다. 예. 스트럭처 얼라인먼트를 한 바이트 단위로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프라 그마 팩 파. 네, 이렇게 해주시면은요, 이제 리스트가 스트럭처 얼라인먼트가 안 먹고 예, 실행이 되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냥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실행. 아이고,
다 지우고. 아, 치우지 말고 이렇게 할게요. 예, 실행을 하면, 예, 20바이트죠. 정확하게, 예, 포인터, 프리버 넥스트를 뜻하는 포인터와 그 아이템 크기까지 20바이트가 할당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여기에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벡터는요, 벡터는 배열이라 그래가지고 그 크기가 확장이 될 때마다 그 기존의 거 지우고 복사, 뭐 새로운 거 할당이 되고 이런 게 이루어지는데요. 리스트는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링크트 리스트로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각각의 여기서 24바이트 할당이 됐죠. 여기서 20바이트 할당이 되면 여기서 똑같이 20바이트 할당이 됩니다. 예, 이렇게 되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실행. 예, 20바이트 할당 됐고, 예, 20바이트 할당 됐고, 여기서 프리는 안 일어나고요.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점에서 예, 기존의 게다 한꺼번에 딜리트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 뭐 10개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3, 4, 5, 6, 7. 보시면 20, 20, 20, 20, 20, 20. 예, 쫙 됐죠? 예, 객체가 해제될 때, 예, 뭐냐, 할당된 메모리들 한꺼번에 지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볼 수 있는 게요, 그 벡터는 그 배열과 같이 메모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리스트는 링크스트 리스트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연하겠지만은 인서트와 딜리트가 빈번히 일어나야 되는 경우에는 리스트를 사용을 하는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그 이터레이션을 이용해서 모든 그 아이템들을 리트리뷰를 할 때는 벡터가 그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으로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